방탄소년단, BTS, 지니 슈퍼참치, 슈퍼투나, 가 세계 곳곳에서 1위를 석권하며 글로벌 슈퍼스타 존재감을 빛냈다. 지난 10월 11일, 한국시각, 지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공개한 팬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자 자작곡의 이 절을 새롭게 만들어 붙인 완곡 버전 슈퍼참치와 스페셜 비디오를 공개, 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니 슈퍼참치는 10월 21일, 한국 시간, 발표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디저, 톡송 아르헨티나 1위, 10월 19일자를 차지했다. 1위 행진은 이뿐만이 아니다. 슈퍼참치 완곡 버전은 한국 시간 12일 발표된 디저 톡송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13일 포르투갈 1위, 14일 포르투갈과 온두라스 1위, 15일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 1위, 17일 포르투갈과 UAE 등에서 1위를 기록하며 진이 폭발적인 글로벌 인기와 파워를 증명했다. 진이 슈퍼참치 완곡 버전은 발매되자마자 순식간에 전세계 아이튠즈와 유럽 아이튠즈 송차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으며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아이튠즈에서도 역시 발매 즉시 단숨에 1위를 차지했으며 11일과 12일 이틀간 1위를 기록했다. 슈퍼참치 완곡 버전은 또한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 10월 11일자에서도 곧바로 1위를 차지, 세계 곳곳에서 1위를 휩쓸었다. 슈퍼참치 완곡 버전 노래와 함께 공개된 스페셜 비디오도 공개 즉시 유튜브 전세계 뮤직비디오 트렌딩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유튜브 인기 동영상, 인기 급상승 음악 차트 최상위권에 올라 압도적 인기를 입증했다. 진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총 6곡 중 자신이 4곡의 곡 작업에 참여한 첫 솔로 앨범 해피 발매를 앞두고 있다. 진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맥스 등이 곡 작업에 참여한 선공개 곡 1비 대어온 앨범 발매 전인 10월 25일 오후 1시,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먼저 공개된다. 위에 남신이자 보컬킹 진이 첫 솔로 앨범에 전 세계의 기대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